네, 지금부터는 곰마오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아이폰 14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폰 14 혹시 예약하고 있어요, 지금? 사전 예약? 하고 있나요?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전 안 했어요, 아직. 왜 아직 안 했어요? 일단은 자금이 좀 부족해서 좀 살펴보고 네, 가서 보려고요. 프로맥스가 175만 원 시작을 한다고 하고 프로맥스 1테라가 250만 원? 오. 네. 그러니까 제일 큰 거. 값이네. 용량이 제일 큰 게. 네. 그리고 512가 225인가요? 220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정선사원 돈 잘 버는 것 같아요. 없어서 못 했다니까. 아, 없어서 못 했다고? 네. 난 또 이제 대기만 하고 있다고. 네. 사실, 네. 아이폰에 대한 걱정과 고민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아이폰 가격 동결. 네. 이라는, 강수를 꺼내 든 듯 하지만, 사실 환율만 놓고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격이 엄청 오른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모 증권사에서 이제, 지금 예약하는 대부분이 사실은 이제 프로 이상의 모델이 예약되고 있다라는 네. 점과 함께 아이폰 13 프로와 프로 맥스보다 훨씬 더 예약 상황이 좋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이폰 관련주들이 오늘 폭등을 하고 있고 네.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오늘 아침에 반영된 미국의 애플 주가를 봐도 맞아요. 많이 올랐어요. 애플. 네. 사실 애플이 이렇게 가벼운 기업이 아닌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떤 기업이 올라가느냐.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프로와 프로맥스가 좋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LG이노텍이 더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LG이노텍이 오늘 뭐 7% 이상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대표적인 아이폰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BH 같은 경우도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갔어요. 사실 이노텍 같은 경우는 한참 쉬고 있었고 네. BH는 계속 달려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폰 관련된 이슈 기대감과 함께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다. 뭐 이러한 부분들이고 최근에 이제 이슈도 많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애플페이 이슈도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아이튠즈가 또 아예 사라진다. 뭐 이런 이슈도 좀 계속 있었죠. 그러면 이제 더 편해진다. 뭐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네. 아이폰 관련주들 오늘 좋은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폰 14가 기존 시리즈보다 확 달라졌다는 얘기가 많아서 그런지 네. 13 샀던 사람들도 다시 14로 살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하드웨어는 아이폰은 감성이지 하드웨어의 변화는 거의 없었어요.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4년 만에 스펙 상향일 거예요. 네. 거기다가 이제 프로와 프로 맥스 쪽에 또 집중되어 있는데 아이폰이 머리를 잘 쓰는 게 이게 딱 까보니까 앞에 거 안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폰 15에는 우리가 성능의 차이를 더 크게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럼 이제 성능의 차이를 더 크게 만들면서 더 비싸게 받겠죠. 빨리 아이폰 14를 사는 게 네.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14가 나와서 굉장히 좀 호평을 받게 돼요. 그러면 네. 오늘 말씀해주신 LG 이노텍이나 BH였나요? 네, 예. BH. 맞아요. 이런 기업들 한 번 더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 이거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 네. 저는 9월 초 중순, 9월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10월 초 중순까지는 이 종목군들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적 발표 전까지는. 네. 그런데 이제 실적 발표가 되는 시점에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시장이 바라는 눈높이가 너무 머리 꼭대기에 박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계속 고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BH도 사실 며칠 전에 이제 머니투데이 나가서 네. 제가 원래 요새 꼭대기에 있는 주식 잘 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에 신고가 뚫을 때 추천하고 왔는데 하여튼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기업들 어닝 시즌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여행과 항공주입니다. 역시 일본 여행 관련해서 네. 상승 흐름을 보였죠? 네, 아까 이제 우리 막 일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북해도 놀러 가자 막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를 해서 지금 항공권을 찾아봤어요. 막 급하게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간다는 건 아니고 네. 다다음 달 기준으로 항공권 가격을 봤더니 왕복이 한 80만 원, 8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너무 비싸서. 원래 얼마예요?
원래 저는 이제 북해도는 안 가봐서. 저도 안 가봐서. 예, 북해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거보다 훨씬 싸겠죠. 네. 근데 갑자기 뭐 제가 잘못 검색을 했는지 20몇만 원짜리가 있어서 우와. 야 우선 바로 예약하고 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셨어요? 예약 뭐 지금 방송하고 있잖아요. 방송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막 그렇게 이제 농담 삼아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일본에서 비자 무비자 입국이죠. 이제 주요 국가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과 개인 여행.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사실. 지난번에 뭐 3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늘려줄 게 이게 아니라 비자 떼는데 뭐 신경 써야죠. 돈 들어가죠. 거기에 이제 단체 여행 아니면 안 된다고 하죠. 안 간다라는 거죠, 일본.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개선시켜 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일본하고 중국이 풀려야지 LCC가 좋아져요. 네. 저비용 여행 항공사는 근거리에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일본, 중국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여행사는 왜 움직이느냐? 하나투어는 하나투어 재팬이 있기 때문에 단체 유행이 많이 오던 자식은 하여튼 일본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면은 레버리지가 가장 큰 여행사 중에 하나가 하나투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주가는 보시다시피 진에어가 8% 가까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오늘 6% 가까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바닥에서 꽤 많이 올라왔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네. 오늘 뭐 이슈와 함께 만들어진 주가의 상승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본 관련해서는 하나투어 재팬, 중국 관련해서는 또 잘 중국 이슈 터지면 좀 잘 가는 여행 거기는 뭐 사실 딱히 레버리지가 높은 기업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없을 것 같은데 그나마 저비용 항공사들이 다 좋겠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생산 차질의 반사수의 기대를 받고 있는 동국제강 현대제철입니다. 네, 지금 이번에 이 태풍 때 제일 비 피해 심했던 지역 어디예요? 포스코형. 포항. 아, 네, 포항. 지역 포항. 네네. 그리고 포스코. 우리가 이제 예전에 막 저도 이 수학여행 경주로 놀러 가면은 근처에 이제 막 포항 제철소도 이제 한번 견학 가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 포항이 지금 비 피해가 굉장히 심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에 있던 뭐 아병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지금 뭐 쇠를 녹이는 고로 같은 경우는 거의 정상 가동을 했다라고 뉴스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 뭐예요? 포스코는 쇠를 녹여서 파는 회사가 아니라 그걸 녹여서 제품을 파는 회사가 포스코입니다. 그래서 뭐 아변이나 냉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포스코가 그거를 못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고로가 마무리가 되면은 빨리 다른 데를 고칠 거야 막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뉴스 기사를 좀 읽었더니 이 아변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 침수가 돼서 부식이 돼가지고 부품을 다 갈아야 된대요. 근데 그게 지멘스나 이런 데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꽤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품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제품 가격이 올라가요. 생산 차질이 없었던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좋다라는 거죠. 네. 오늘 제일 세게 올라오는 쪽이 어디냐. 동국제강입니다. 당연히 가장 큰 반사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고 네.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죠. 오늘 무려 11% 가까이 급등세를 보였고 반면 이렇게 돼서 만약에 진짜 철강에 대한 수급 부족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문제는 어디냐? 네. 자동차, 조선. 지금 자동차나 특히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이 원재료가 하락에 따른 환입 기대감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물론 이제 뭐 후판에 대한 비중이라는 것 자체가 회사들마다 다르겠지만은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면은 그것을 쓰는 전방 산업인 자동차, 건설, 조선업체들이 조금은 상황을 지켜봐야 돼요. 반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굉장히 좋았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콘텐츠리 중앙입니다. 수리남 보세요, 사장님? 아, 수리남 봤어요? 저 안 봤어요. 요즘 인스타에 난리더라고요. 저는 지금 2화 초반까지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보다 왔어요. 왜냐면 이제 가족과 함께 볼만한 드라마는 아니라 그러길래 그래요? 예 그렇다고 뭐 애들이 일찍 자는 것도 아니고 해서 집사람하고 보기도 어려워서 그냥 이제 휴대폰으로 넷플릭스를 이제 보면서 왔는데
사실 성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 이걸 좀 애매합니다. 좋다라고 하기에는. 오늘 이제 이정재 씨가 에미상 받은 거 보셨어요? 네, 봤어요. 남우주연상. 예, 마지막에 이제 한글로 멋지게 이제 수상 소감까지 했는데 이게 문제예요.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의 눈높이가 너무 머리 꼭대기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은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 나왔었던 그 수많은 콘텐츠 중에 단연코 1등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기묘한 이야기 시리즈 시즌4가 많이 이제 따라왔는데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 전 세계에서 그냥 압도적인 원탑이 오징어 게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항상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눈높이가 낮을 때 좋게 만드느냐, 눈높이가 너무 위에 있는데 또 좋은 거냐, 이거는 사실 어떤 주식이든 숙명입니다. 근데 수리남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글로벌 8위까지 네. 올라갔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은 마약 소재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뭐 신선할 수도 있고 해외 로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미국에서는 나르코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브레이킹 배드라든지 이러한 마약 관련된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웰메이드 작품군들이 이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오늘 콘텐츠 중앙에 올라왔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콘텐츠주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눈높이는 예전보다는 낮아져야 돼요. 왜냐? 오징어 게임이 너무 높여놨기 때문에. 그리고 오징어 게임을 이길 작품이 나오는 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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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콘텐츠 중앙 오늘 수리남 때문에 좋았지만은 뭐 생각보다 세이가지는 않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바이오주입니다. 바이오주 중에서 ST큐브, 파맵신, 네. 차바이오텍. 네, 오늘 세게 올라온 것들 그냥 이제 적어놨는데 네. 오늘 사실 바이오 업종분들에게 뉴스만 놓고 봤을 때는 괜찮은 뉴스 소식이 있었어요. 뭐 주가 흐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한미화품이라는 기업이 놀론티스라는 약이 드디어 FDA에 시판허가를 취득을 했습니다. 네. 3년 만의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뉴스 기사 봤더니 여섯 번째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 여섯 번째지? 제가 알기로는 그냥 완전 신약은 엑스코프리하고 이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량 신약 포함인지 하여튼 여섯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3년 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어요.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좋은 데이터를 발표를 했었던 HLB라는 기업이 그래 우리는 그러면은 FDA에 승인 신청할게 이러면서 장중에 세게 올라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주가가 좀 밀리긴 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ST큐브 이런 것들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엄청 많이 빠졌어요. 네. 이게 27% 빠졌다가 30% 올라온 건데 보시면은 27% 빠졌다가 30% 올라와 봤자 원금에서는 이때 종가가 16,450원이니까 아직까지 800원이나 부족하잖아요. 그쵸. 27% 빠지고 30% 오르면은 사실 원금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 그럼 왜 올라갔느냐? 이거 임상 데이터 발표한다라고 해서 올라왔고요. 파맵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장중에 갑자기 카티 치료제에 대한 효능 발표한다라는 얘기와 함께 세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결국은 이러한 바이오 내에서의 데이터를 발표하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좀 좋았었다. 그런데 사실 매매는 역시 어렵다. 네.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반면에는 좀 급락했던 종목이죠. 방산주입니다.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5% 가까이 빠졌고 네. 한국항공우주도 오늘 4% 넘게 하락세를 보였어요. 계속 빠지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지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 시장 말씀드리면서 제가 생각하는 시장 상승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사실은 이제 러시아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러시아 뉴스 좀 봤어요, 주말간? 러시아 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이게 뉴스를 봤긴 했는데 그게 확 진짜 맞는지 아닌지 네네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문제예요. 잘 네. 모르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 서부전선 사령관을 생포했다라는 얘기와 함께 러시아의 이제 서부전선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뭐 도네츠크 지역에 대한 탈환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확인을 좀 해줬죠. 지금 어디까지 이제 수복을 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얼마나 급한지 지금 북한에 탄환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고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러시아를 계속해서 밀어주겠죠. 물론 이제 이 대놓고 드러내면서 막 물량 공격을 해주고 있는 미국과 유럽보다는 사실 러시아는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고착화된 전선이었어요. 한 달 반 이렇게 동안 다들 야 그래도 결국 나가 떨어지겠지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나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수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러시아가 과연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더 밀리기 전에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 지을 것이냐 어떤 결과물을 얻을지 몰라도 시장에서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만약에 이제 러시아 쪽에서 그러면은 야, 더 이상 자존심 챙기기도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방산주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 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이제 지난 저희 3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열심히 적어놨잖아요. 결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은 달라지게 되면은 주가가 흔들릴 수 있다. 오늘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방산주들이 좀 흔들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방산주들의 입장에서는 오늘 좀 어려운 하루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창에서도 시장이 너무 빨리 변해가지고 따라가기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잘 나갔던 종목이 이번 주에 또 급락하기도 하고 맞아요. 너무 빨리빨리 변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막 예측을 오늘도 네. 막 머니터링 나갔는데 환율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정말 죽겠어요. 아 이거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런데 네. 현 상황,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예측에 대한 영역보다는 대응에 대한 영역이고 결국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여러 차례 그리고 말씀드렸죠. 뭐 환율이 빠지고 낙폭과대주가 올라오는 시장에서는 제가 다른 기업들, 태조 이방원 이런 것들이 아니다 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뭐 대형 IT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움직였던 하루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오늘 곰마와 키워드는요. 외국인 선물 매수에 폭발한 대형주입니다. 네, 오늘 저도 이제 깜짝 놀랐어요. 시장을 보고 네. 점점 더 이제 상승폭을 확대시켰는데 보시면은요. 오늘 시장의 상승 요인에는 뭐 결국 이제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가장 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외국인들이 오늘 금액 기준으로 1조 4천억. 네. 지금 며칠 동안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이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가면서 물론 이제 이것은 뭐 사실 이제 아무래도 이 만기일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네. 뭐 미결 약정이 줄어들면서 선물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바뀌는 것 자체는 맞겠지만은 결국 시장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 환율도 굉장히 급등하고 이러면서 연초에 이제 시장의 하락을 만들어냈었던 주 원흉 중에 하나가 이쪽에서 발생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죠. 네. 그러면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흐름 속에서 금융투자는 선물을 팔고 현물을 끌어당기면서 무려 7천억이 넘는 매수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맨날 시장 빠질 때 야 이 금융투자 나쁜 놈들 이렇게 욕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저도 욕하고 있죠. 왜냐면 얘네들이 파니까 더 빠지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은 시장이 이렇게 올라올 때 야 금융투자 그래도 니네 잘했어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잘했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네. 왜냐면 이건 이제 기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제 이러한 수급 자체가 나중에 시장이 어떻게 될까? 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약간 불안하다라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상승폭을 좀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오늘 이제 선물 쪽에 대한 수급 흐름을 보면은 미결제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에 대한 매수 흐름은 신규 매수 쪽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뭐 현 선물 같이 들어온 게 결국은 시장에 대한 단기 반등 가능성과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현물은 뭐 워낙 많이 비워놨었고 거기에 이제 CPI 발표되면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왜냐면 환율에 대한 피크아웃 가능성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현물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은 외국인의 현물 매수가 3천억대 뭐 중반선 후반선에서 그쳤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오늘의 상승의 이면에는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시장의 상승을 이끈 요인이고 네. 미결약정이 엄청 늘어나면서 선물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사실은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의 압박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것이 언제냐? 당장 오늘 CPI 발표 나왔는데 미국 시장에서 선반영이라는 타이틀 하에 만약에 주가가 못 간다라든가 네. 아니면은 CPI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긍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러시아 쪽 우크라이나 사태와 함께 유럽 쪽의 분위기가 다시 안 좋아진다라든가 이러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짧게 들어온 선물 자체를 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물론 시장의 영향력 자체는 제가 보기에 뭐 하방 쪽으로 완전히 간다 이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전반적으로 리스크온 분위기가 형성된 건 맞기 때문에. 하지만은 뭐 오늘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러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를 바탕으로 해서 물론 이제 미결약정이 그러면은 적으면서 선물 매수한 게 좋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 선물 매수를 바라보면서 야 외국인들의 시장 눈높이가 완전히 바뀌었어 라기보다는 뉴스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은 제한된 뉴스 소식이 발현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역시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좀 짧게 끊어가는 전략들이 시장에선 좋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 좀 확인을 했듯이 대형주들의 반등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것은 뭐 코스피뿐만이 아니라 코스닥도 상당히 좋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말씀드렸던 리스크온 분위기 그리고 CPI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간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뭐 중형 테마 이런 쪽들보다는 낙폭과대에 대한 대형주 쪽에 포커스를 조금 주고 짧은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러한 시장의 전략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상하는 수치가 CPI 수치가 8.1%였나요? 그 정도인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 근방으로 나오면 대형주 위주로 좀 전략을 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8.1, 8.0 이제 예상을 네. 하고 있고 전월비 대비해서 마이너스 0.1%를 예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그냥 8이라는 숫자도 뭐 그래도 이제 많이 낮아지는 거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앞자리가 바뀌는 건 좀 의미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지난 CPI가 사실은 예상치가 8.7인가 그랬는데 8.5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상치보다 이제 조금 더 낮게 예를 들어서 7대가 나온다라든가 네. 아니면은 그러니까 7대가 안 나와도 저는 이제 전월비 대비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사실 시장에서는 좀 의미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좀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러한 내용 때문에 미국이 정말 이 공격적인 긴축에 대한 속도를 늦출 것이냐. 네. 저는 그런 기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막 그런 게 있어요. 막 지금 막 엄청 때려놔서 막 말만 하면은 딱 벌벌 되게 딱 얘기하자마자 듣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시장에서.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마음을 해이하게 풀어준다? 사실은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이 무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보다는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일부 물가에 대한 안정, 러시아에 대한 이슈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리스크온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에 따른 단기 매수지 중기적으로 봤을 때 긴축에 대한 우려감 하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쪽으로 길게 시장을 좀 보기에는 어려운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코스피는 2.74% 상승한 2449.54, 코스닥은 2.44% 상승한 796.79로 마감했습니다. 내일 코스피 2450선 회복할지, 코스닥은 800선 회복할지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 국내 수급 현황 어땠는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뭐 삼성전자 매수세가 들어왔고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선 매수였는데 이거는 이제 대부분 금융투자의 매수세일 겁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단 쪽에 대한 흐름이 좋았던 가운데 오늘은 삼성 SDI가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사실
제가 이번 주 저희 3파 종목으로 네. 삼성 SDI를 저희가 준비를 맞아요. 했잖아요. 제가 야 삼성 SDI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좀 준비를 했는데 네. 아, 오늘 주가가 올라버렸어요. 좀 아쉬워요. 네. 안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올라야죠. 그렇죠. 네. 야, 올리긴 올라야 되는데 영상이 나오고 나서 올랐으면 더 좋았을 텐데. 3파 올라가고 한 번 더 올라갔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습니다. 야, 저희 이제 한국카본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영상들도 반응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와서 봐주시면 좋겠고 오늘 전반적으로 보시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역시 좋았어요. 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케미칼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LG 이노텍,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플랫폼 관련주들도 오늘 좀 좋았고요. 이슈가 있었던 현대제철, 그리고 은행주들 역시 양호한 주가 반등이 나왔어요. 반대로 순매도 종목을 보시면 외국인들은 플랫폼 관련 기업들 역시 파는 가운데 원정 관련주 굉장히 좀 매도를 많이 했고요. 방산 관련주 쪽에 대한 매도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동안 시장에서 좀 버텨냈었던 섹터들에 대한 매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은 기관들은 짧게 빠져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테마 쪽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현대 미포조선, OCI, LIG 넥스원, 현대로템까지 해서 방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조선, 태양광 쪽에 대한 뭐 풍력도 마찬가지죠. 네. 그들이 끌어올렸었던 종목군들에 대한 매도를 좀 강하게 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2차 전지 관련 대표 주자 LNF 매수가 좀 들어온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좀 좋았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제가 이제 한번 들고 나왔었죠. 네. 유일 로보틱스도 오늘 최근에 대포차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인데 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로봇 관련된 ETF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이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LNF, 에코프로비엔과 같은 2차전지 대장주와 함께 BH, 뭐 대표적인 애플 관련주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기판 관련주들이 좋았는데요. 심텍이라든지 삼성전기 이러한 기업들과 함께 그동안 정말 많이 팔았던 하나머티, ISC, 원익QNC 이러한 반도체 관련된 부품주들 오늘 수급을 좋게 가져갔고요. 반면 매도 종목 보시면은 폐배터리 관련 대장주인 성일아이텍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소재 에코프루비엠 외국인들은 좀 매도를 했고요. 반면 기관들 같은 경우는 친환경 관련 쪽에서 삼광 M&T 매도와 함께 오늘은 일부 뭐 엔터 관련주라든지 네. 아니면은 역시 주가가 좋았었던 오스테인플란트와 같은 종목군들 차익 매물에 나서면서 낙폭과대주들의 반등에 좀 집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경제 방송에서 약간 오늘 밤에 있을 CPI 발표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일 해외 주식 궁금하시지 않으실까요? 수요일은 해우소로 함께할 겁니다. 내일 방송도 꼭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즐거운 퇴근길 그리고 즐거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